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부끄럽다. 뭔가 메이크업을 한 달 만에 찍는 기분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2주 동안 유럽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동안은 브이로그만 계속 찍느라고 메이크업을 못 찍었어요. 뭔가 메이크업 찍을 만한 그런 시간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많이 못 찍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되게 민망해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해온 상태입니다. 제가 머리가 오늘 이렇게 소그리드가 됐어요. 머리를 한번 묶어줄게요. 오늘은 뭔가 제가 뭐 해보고 싶은 메이크업은 없었는데 뭔가 하고 싶은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물결고데기를 샀는데 그 물결고데기를 사놓고 한달 동안 방치를 하고 안 써서 오늘 아침에 이제 준비하면서 그거를 까가지고 아, 그거를 오늘 써봐야겠다 싶어서 지금 아침에 머리를 하는데 머리를 하면서 아, 메이크업을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되게 급하게 화장품을 엄청 준비해가지고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라네즈 거 이거 립 슬리핑 마스크 요거는 레몬 향이에요. 요거를 먼저 입술을 만져주겠습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잤어요. 자는 바람에 이제 립에 아무것도 막 그런 뭐야 립밤 같은 걸못 바르고 자가지고 지금 엄청 아파요, 입술이. 그리고 이제 기초를 해주겠습니다. 아, 맞다. 렌즈도 여러분들이 여쭤보실 거니까 렌즈는 시애틀2 요거거든요. 시애틀2 마린블루예요. 시애틀2 요 렌즈예요. 지금은 안 궁금할 수도 있어요. 메이크업 다 하면 궁금하시겠죠? 일단 코스알엑스 패드, 코스알엑스 원스텝 그린 히어로 카밍 패드. 이걸로 아침에 스킨케어는 했지만 또 여기 이렇게 폭주적이 많지? 어쨌든 스킨케어는 했지만 오면서 먼지 같은 것들이 잘라붙어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닦아주고 내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안 붙어 있어. 한번 더 다른 걸로 여기 코 옆을 잘 닦아줘야 되더라고요. 진짜 클렌징 할 때도 코 옆을 많이 안 하니까 코 옆에 피지가 되게 많이 생겨요. 아, 뭔가 어색해. 왜 이렇게 어색하냐? 진짜 한달 만에 찍는 것 같다. 너무 어색해서. 이렇게 충분히 말려주고 손을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미세먼지가 엄청 나빠요, 요즘. 그리고 제가 피부가 진짜 맨날 나는 피부가 좋아졌다 하면 뒤집어질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맨날 스트레스 받아서 뒤집어졌다고. 또 회복하고 유럽 갔더니 유럽 가자마자 여기 엄청 난 거예요. 여기도 원래 깨끗했었는데 뭐 조금 올라오고. 근데 진짜로 그 뭐지? 샤워기 필터랑 제가 그걸 다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도 나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전 포기했어요, 이미. 그래서 피부과 가보려고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진짜 생활 습관도 그렇고 내가 맨날 밤에 자고 이러니까 일찍 잔 날은 피부가 회복됐다가 또 밤새면 하루 만에 또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게 직업 특성상 이제 제품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또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내가 회복하려고 또 좋은 제품을 쓰고 좋은 제품 쓸때또 잠깐 좋았다가 또 테스트하면 또 뒤집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지겨워 죽겠어. 아무튼간에 기초는 랑느 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귀엽죠? 이게 본품은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한 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원래 두 판을 비웠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고농축이어가지고 원래 잘안 쓰다가 요즘에 좀 건조해져가지고 다시 꺼냈습니다. 이거는 그 약간 스파 앰플이라고 좀 관리실 같은 데 가서 관리받는 느낌이 나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런 마개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톡해서 따주면 돼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번 따면 공기가 접촉돼가지고 오랫동안은 못 써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써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고농축이어서 봐봐요. 이거 진짜 홍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완전 끈적끈적한 고농축이어가지고. 근데 끈적끈적한 고농축이어가지고 평소에는 이제 막 부담스럽지 않게는 저는 못 쓰는데 이게 한번 내가 집중적으로 얼굴에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되게
되게 피부가 쫀쫀해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화장 같은 것도 잘 먹고 저 같은 악건성인 분들한테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성분도 되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저는 한 번 바르면 여러 겹을 레이어를 발라가지고 한 반 정도? 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한 번 살 때 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웬만하면 좀 세일을 안 하고 약간 공구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공구 기간을 맞춰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문질러주고 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흡수를 시켜줍니다. 관리 맞는 날. 그래서 이거를 쓴 날에는 크림을 딱히 안 발라도 돼요. 이제 너무 이게 영양이 많아가지고 크림까지 바르게 되면 전 좀 투머치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요거 바를 때는 크림을 안 발라요. 완전 쫀쫀하죠? 이거는 쫀쫀해.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그 컨셉 같은 거는 안 정해놨거든요. 원래 제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주제 같은 걸 좀 정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정해놨는데 그냥 그 23호 메이크업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3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또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23호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안 쓰고 있다가 이렇게 뭔가 메이크업을 할 때 써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쓰던 테스트 제품 말고 새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블랑디바 글램 커버리지 쿠션 내추럴 베이지 컬러예요. 약간 컬러는 정말 좀 내추럴한 베이지 컬러고 이 정도? 이게 뭔가 이제 비하인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쿠션 소개 영상 올렸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회사에서 이 테스트 제품을 보내주셨었던 건데 잘못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까맣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까맣지는 않은데 저도 쓰면서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근데 또 얼굴에 발랐을 땐 괜찮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거보다는 조금 톤이 반톤 정도 밝아야 정상인데 너무 까맣게 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여쭤봤더니 알고 보니까 테스트 제품이 잘못 왔다고 해가지고 슬퍼요. 아무튼 이걸로 먼저 피부에 해줍시다. 오늘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쏠쏠쏠. 그리고 쿠션이 그 이게 이제 호수가 네 가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보면 23호가 커버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컬러 자체가 톤이 낮다 보니까 컨실러를 쓸 때도 원래 톤 낮은 거를 쓰면 커버가 더 잘 되거든요. 얘도 얘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쿠션을 발라줍니다. 어우 너무 예쁘네.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하고 촬영을 하러 갈 거예요. 뭔가 이 컬러가 뭐냐면 이제 23호 컬러를 보통 21호 분들이 23호를 쓰게 되면은 약간 똥 못 싼 거 같고 좀 체한 거 같은 그런 컬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21호인 제가 발라도 얘 피부가 원래 이 색이었나?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보고도 그냥 솔직히 좀 둔한 분들이 보면은 그냥 피부 되게 좋아졌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하얗지 않고 그냥 피부 되게 내추럴하다 그냥 이런 느낌? 지금 대충 발랐는데 톤을 보면 여기가 확실히 톤은 좀 붉은기 돌면서 하얗긴 하잖아요. 근데 이쪽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이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21호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21호 컬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컬러를 일단은 아무래도 제 피부에 맞춰서 먼저 테스트를 했기 때문인지도 몰라도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예요. 그리고 이제 만들 때는 제 피부에 맞춰서 만들었지만 테스트할 때 이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정말 많이 뿌렸거든요. 테스트 하려고. 진짜 막 강릉까지 가가지고 제 친구한테 가서 이거 가져가서 이거 한번 써봐라. 내 앞에서 당장 써봐라. 이러면서 제가 막 테스트 해보고 막 했었는데 가장 만족되는 컬러였어요, 이게. 써봤던 것 중에서. 빠꾸한 게 정말 얼마나 많은지. 이게 제 브랜드는 아니지만 지금은 거의 제 브랜드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 일을. 커버가 너무 잘 된다. 그리고 제가 원래 목이 좀 까만 편이어서 목톤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컬러가. 여러분 들으셨나요? 꼬르륵 소리가 왜 그러지? 아, 민망하네. 이렇게 해주고 목도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목에도 살짝. 그리고 오늘은
요 광들을 좀 죽이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메이크업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파우더를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모한 도전인가? 그리고 컨실러. 컨실러는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리퀴드 컨실러 4호 허니 컬러. 이걸로 잡티들을 가려줄게요. 그냥 살짝 콕 찍어서. 이게 조금 진짜 소량만 찍어도 커버가 진짜 잘 돼서 진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커버가 잘 되기는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두꺼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해줘야 돼요. 커버하려면. 이 정도? 이렇게. 이게 쿠션보다는 한 톤, 한 반톤 정도 밝은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프로 두드려주게 되면은 얼룩이 질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두드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 컨실러를 제가 일단 두 개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요게 하나는 라이트 바닐라 컬러고 하나는 라이트 아이보리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보고 뭐가 더 자연스러울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헤라 블랙 컨실러입니다. 뭐가 나을까요? 톤이 잘 맞는 걸로. 라이트 바닐라 요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하이라이터를 그렇게 막 과하게 하지 않을 거라서 얘로 한번 해줄게요. 얘 팁이 되게 신기하다. 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돼 있네. 뭐지? 이런 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신기하네. 아무튼간에 이걸로. 아 너무 근데 이상한데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건가? 뭐지? 제가 잘못 쓰고 있는 건가요? 이상한데요? 좀 이상한데? 왜 이래? 아 이렇게 찍는 거다. 아좀잘 보고 가지고. 아, 이거 하나가 더 굳겠다. 아무튼 이렇게 하이라이터 효과를 좀 줍니다. 코끝은 길어 보이지 않게 여기 콧망울 요거 위쪽은 안 할게요. 딱 여기까지만 해주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랑 아이씨 불편해. 큰일 났네. 여기 쿠션 뒷부분으로 얘를 이렇게 두드려줄게요. 여러분 중앙이 살짝 환해지고 있죠? 얘는 약간 컨실러가 막 촉촉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좀 세미 매트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쿠션이랑 살짝 섞이면서 뭐 그렇게 매트한 감도 없고 그냥 딱 피부 표현이 원래 했던 거랑 좀 섞여서 오히려 좀 픽스되는 느낌이에요. 뭐라는 거지, 나? 아무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까지만 밝혀주고 이제 쉐딩을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아몬드 브라운을 사용할 건데 원래 제가 쉐딩을 이거보다 한톤 낮은 거로 갖고 왔었어야 됐는데 제가 파우치를 좀 급하게 들고 오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끝에 있는 제일 어두운 컬러로 쉐딩을 해줄게요. 여기 턱 부분 그냥 목이랑 경계가 없게끔만 해줍니다. 사실 저는 턱 쉐딩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원래 하던 거대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와, 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지? 너무 심각한데.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아무튼, 그리고 턱이 좀 짧아 보이게 저는 여기 끝에 쪽에도, 그리고 코 쉐딩. 코 쉐딩도 그냥 하던 것대로 똑같이 해줄게요. 대신에 쉐딩 컬러가 어두우니까 원래 하던 거보다 이제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코끝도 저는 짧아 보이게 하고 싶어서. 아까 전에 코 끝에까지 제가 이 하이라이터 효과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끝에까지 이렇게 줄여줄게요. 아, 시끄러워. 그리고 콧대도 다 이어져 버리면 코가 되게 길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 끝에까지만 이렇게 슥 해주고 나머지로 대 윗부분까지. 아, 정말 코 수술 너무 하고 싶어. 요즘 코 수술 제가 그때 브이로그 올린 뒤로 그냥 코 수술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코 수술이 너무 하고 싶어요. 어떻게? 아무튼 이렇게 턱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을 해줄게요. 눈썹은 아, 아나스타시아. 이거는 이제 아나스타시아 베버리 힐즈 브로우 컬러는 에보니. 이름이 되게 어렵네. 아무튼 요거를 사용해줄 건데 요거는 여기 그리는 요 팁이 이렇게 엄청 얇아요.
그래가지고 좀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릴 때 되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스크랩 브러쉬로 눈썹을 한번 빗어주면서 눈썹에 있던 베이스들을 뭉치지 않게 이렇게 긁어내줍니다. 이렇게 끝에까지 긁어주고 앞쪽은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1차로 이번에는 먼저 섀도우를 해줄게요. 섀도우를. 이런 좀 납작하고 조그만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사용을 해줄 건데 그냥 컬러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컬러는 그냥 브라운 톤 컬러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요거 문샷 레브드 파리 아이섀도우 팔레트 요거를 사용해줄 건데 이게 컬러가 따로 없는 건가? 모르겠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약간 좀 연한 컬러? 여기 맨 끝에 있는 요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요걸로 그냥 살짝 찍어서 그냥 약간 내 눈썹의 베이스를 잡아준다는 느낌? 그냥 모양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일단 이거 좀 확대해볼게요. 모양을 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이걸로 그냥 내가 이제 눈썹에 파우더 처리를 안 했으니까 그거랑 이제 겸사겸사해서 해준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냥 이 정도로 해주고 반대쪽도 저는 약간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로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메이크업을 이제 이런 이 톤이 낮은 톤 다운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톤 다운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이런 파란 렌즈를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데 뭔가 어두운 피부에 이런 튀는 렌즈를 끼는 게 나는 너무 예뻐 보여서 굳이 파란 렌즈가 아니더라도 어두운 렌즈에 뭐 되게 밝은 컬러의 브라운 렌즈라든지 아니면 그린 렌즈라든지 뭐 이게 되게 예뻐 보였어요. 그냥 유니크해 보이고.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간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를 잡아줬으면 이제 여기 위에다가 한올한올 빗으면서 브로우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걸로 좀이 정도 빼가지고 그려줄게요. 이렇게 결을 따라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브로우를 제가 그 세포라 갔을 때 추천을 받아서 산 거였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잘 그려지고 이게 팁이 얇다 보니까 좀 이런 한올한올 그릴 때 되게 좋더라고요. 편해요. 아무튼 눈썹을 좀 길게 끝에를 좀 이런 식으로 산을 올려서 길게 빼줄게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TMI지만 저희 이번 달에 이사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사하는 건 아니고 그 제가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강릉에다가 제가 아빠 집을 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그때 계약을 하고 이번 달에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사를 하게 되면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떨려요. 나만의 진짜 내 집을 가져보는 게 태어나서 처음이고 아직 내 집을 갖기는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아빠도 이제 살면서 자기만의 집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도 좀 내색은 안 하지만 엄청 떨려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저도 되게 좀 실감이 안 나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줍니다. 이걸로 이제 고갯살도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섀도우를 해줄게요. 섀도우는 뭘 할까요? 제가 블러셔를 오늘 이거 두 개를 쓸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쓸 건데 섀도우를 뭘 해야 예쁠까? 섀도우는 이거 쓸게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스트립 브릭. 이거는 이제 브릭 컬러들, 거의 가을 컬러들 위주로 좀 들어있는 건데 저도 이거를 지금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원래 클리오는 워낙 이게 잘돼 있으니까 섀도우가 예쁘게 이거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베이스 컬러로 할 만한 게 연한 게 없어서 아까 눈썹에서 썼던 이 문샷 레드 드 파리 아이섀도우 팔레트 여기서 요 위에 있는 요 컬러 있죠? 되게 연한 브라운 컬러? 요거가 브라운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연한 컬러거든요? 거의 살구색 정도? 요건데 요걸로 이제 눈 베이스를 살짝 깔아줄게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약간 꿀팁 아닌 꿀팁인데, 이렇게 생긴 브러쉬 있잖아요. 이거는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브러쉬예요. 근데 이 브러쉬가 진짜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듯이 섀도우를 해주면 발색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좀 이런 음영 같은 거줄 때도 이게 아무래도 동그랗다 보니까 좀 그라데이션 되듯이 중앙에는 깊게 찍히고 점점점 올라갈수록 좀 연해지는 그런 식으로 발색이 되게 예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거를 이제 이런 섀도우 베이스 발색할 때 되게 많이 써요. 밑에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요 컬러, 요 브릭 컬러 요거를 사용해 줄게요. 쌍꺼풀로부터 위쪽으로 좀 올라가게 발색을 해줄게요. 발색이 되게 예쁘다. 예쁘죠? 일단 1차로는 이렇게 깔아주기만 하고 또 따로 블렌딩을 시켜줄 거니까 이렇게 눈꼬리를 그리는 것까지 해주고 눈 밑에도.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솔이 되게 부드러운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브러쉬로 이런 경계 같은 것들을 살짝씩 풀어줄게요. 이렇게 살짝씩 터치해주면서 경계를 이렇게 풀어줄게요. 또 이렇게 섀도우를 눈 전체적으로 깔아줬으면 저는 이제 여기 눈 앞머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앞부분, 트여있는 부분. 이 부분까지 약간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이러면 좀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너를 바로 그려줄 건데, 라이너는 머지 더 퍼스트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컬러는 마룬 컬러. 이거를 사용해서 눈을 좀 뛰어 보이게 해줄 건데, 저는 플러스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눈 앞쪽이랑 이쪽만 그려줄 거예요. 저는 새가 못 되나 봐요. 일찍 일어난 새가 못 되나 봐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일찍 일어난 건데, 7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 아무튼, 빨리 아이라인을 해줍시다. 이렇게 앞부분에도 그려주고, 이젤 라이너를 속눈썹 쪽에다가 이렇게 콕콕콕 찍어줘서 요 밑에 쪽 점막도 조금 자연스럽게 채워줄게요. 그러면 눈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라이너를 여기까지 채워줬으면, 내가 라이너를 안 갖고 왔나? 와우. 붓펜 라이너를 안 갖고 왔어. 그럼 어떡하지? 펜슬로 해야죠. 바비브라운 걸로 해볼까요? 바비브라운 롱웨어 워터프루프 라이너. 블랙 초콜릿. 요거. 요거는 초콜릿이라고는 하는데 별로 초콜릿 같지가 않은 컬러예요. 이걸로 일자로 빼줄게요, 그냥. 이렇게 라이너를 눈꼬리에 그냥 이렇게 맞춰가지고 저는 그려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따가 섀도우로 좀 연장을 하긴 할 건데, 여기 점막 부분이 너무 붙지 않게, 여기 끝에 뭔지 알죠? 이렇게 눈 접히는 이 삼각존 부분이 너무 붙지 않게 띄워서 그려줬어요. 그리고 라이너로 콕콕콕 찍어서 이눈 옆쪽을 따라가지고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면 점막이 좀 자연스럽게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머! 이거 뭐야? 여러분. 어쨌든 다시 제가 너무 세게 그렸나 봐요. 라이너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점막을 좀 띄워서 그려줬잖아요. 그래서 점막 쪽 부분을 하얀 색깔 같은 섀도우로 좀 이렇게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줄 거예요. 이 클리오 팔레트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밝은 약간 펄이 들어간 요 아이보리 섀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런 뾰족한 팁이 있는 섀도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찍어주고, 요거로 눈 점막 부분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러면 눈이 트여 보이죠? 뒤에가. 여기 뿐? 이렇게 트여 보이죠?
이제 펄을 칠해줄 건데, 펄은 유라가 공구했던 거를 제가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언리시아 겟 루스 글리터 젤 골드 옵세서 컬러인데, 제가 원래 이런 젤 형태로 된 펄을 좀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젤 형태로 된 펄을 이제 섀도우 위에 바르면 섀도우가 굳어가지고 이게 금방 떡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 예뻐요. 그래서 유라가 섀도우 이거 사실 공구한 거 보고도 살 마음이 없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연히 받아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게 내가 정말 현실 반응인 게, 진짜 이게 주변에서 이 섀도우 좋다라는 말은 내가 많이 들었는데 듣고도 되게 시큰둥했었어요 제가. 왜냐면 저 쓰는 것만 쓰고 남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귀 팔랑팔랑 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좀 내가 이런 젤 형태의 글리터를 좀 안 좋아해서 듣고도 그냥 시큰둥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래 난 별로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러고 넘겼단 말이에요. 나는 젤 글리터 별론데 이러고 넘겼는데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어쨌든 결론은 좋다. 어쨌든 이거를 발라줄 건데, 요거는 골드 옵셋에서여서 요 안에 보면 오팔 펄처럼 돼 있는데 안에 살짝 골드 빛이 나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글리터가 이제 색상이 여러 색상이 섞여 있는 느낌인데, 발랐을 때 좀 요런 골드 느낌이 강한 요런 느낌. 아무튼 요거를 발라주겠습니다. 요거를 바를 때 팁이 있다면, 이제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손등에 덜어가지고 이제 양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에 이렇게 펴서 눈두덩이에 콕콕 찍어주면 돼요. 찍을 때도 어디다가 하지? 찍을 때 그냥 눈 중앙에 저는 이렇게 그냥 살짝 글리터를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중앙에만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콕 찍어줬으면 이게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립니다. 핸드폰 하면서 기다려야 돼. 이 정도 말리면 이제 떠도 돼요. 그리고 또 이게 금방 굳기 때문에 금방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손등에다가 오랫동안 올리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그냥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눈을 좀 말려줄게요. 근데 난 좋은 게, 원래 이런 자글자글한 글리터를 쓰면 보통 클렌징이 되게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물티슈로 한번 이렇게 쓱 닦아주면은 진짜 깨끗하게 닦여요. 원래 보통 글리터 같은 거는 물티슈로 닦으면 이게 펄이 물티슈 닦은 이 자국대로 이렇게 슥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리고 눈을 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펄이 살짝 눈을 지그시 떴을 때 티나는 정도? 그리고 눈 밑에는 또 다른 글리터를 해줄 건데, 눈 밑에는 그냥 눈이 조금 트여 보일 수 있는 정도로 그냥 여기 밑에 여기에 있는 약간 이런 핑크 펄 느낌? 골드랑 핑크가 좀 섞였어요. 얘도 좀 오팔 느낌이어서 얘로 눈 밑을 좀 트여 보이게 해줄게요. 아 별론데? 별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언리시아를 써주도록 할게요. 얘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발색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생각했던 게 좀 번쩍번쩍 빠라라락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좀 은은하게 돼가지고 언리시아로 그냥 밑에다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예쁘네.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예쁘죠, 눈. 어, 예쁘다. 글리터가 살짝 투머치한 것 같긴 한데 저는 만족이에요. 역시 난 글리터 없으면 메이크업 못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해줄게요. 내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베이스를 그러니까 얘를 베이스를 깔고 얘를 포인트로 줄지, 아니면 얘를 베이스로 깔고 얘를 포인트로 줄지, 아니면 얘를 단독으로 할지 얘를 단독으로 할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뭐가 좋을까요? 저 아직도 사실 못 정하긴 했어요. 지금 눈화장이 얼추 됐으니까 좀 이따가 해볼까 이렇게? 얘를 베이스 깔고 얘를 포인트로 주겠습니다. 얘는 네이밍 플레이풀 크림 블러쉬, 컬러는 웜 베이지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컬러입니다. 브릭보다는 얘는 웜한 느낌이 되게 강한, 따뜻한 느낌의 인디한 핑크. 얘를 요런 동그란 퍼프에 묻혀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단 이렇게 칠해줄게요. 얘를 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광대 쪽에서 좀 퍼지는 듯한 느낌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광이 안 죽는다 얘도.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벨벳 치크
탈호, 분위기 여신, 말린코랄. 이 컬러는 정말 좀 진한 느낌? 채도가 조금, 채도는 낮은데, 좀 컬러감은 진한? 좀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좀 쨍하지 않은 브릭 컬러의, 아무튼 톤 다운된 브릭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컬러로 중앙에다가 칠해줄게요. 이 부분에다가. 네이밍은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면 얘는 오히려 더 좀 묽은 느낌이에요. 정말 물든 듯한 느낌. 얘가 바르기가 더 편해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터치되는 거는 네이밍? 이 정도? 이 정도로만 해줍시다. 이제 립만 하면 끝인데 립은 일단 아까 발라놨던 립밤을 비워주고 그리고 베이스 컬러로 약간 매트한 느낌의 오렌지? 이글립스 매트핏 립라커 오렌지 데빌. 얘는 오렌지 데빌인데 막 그런 쨍한 오렌지 컬러가 아니라 정말 채도가 낮은 오렌지 느낌? 오렌지 그냥 한 방울 정도 들어간 느낌? 되게 예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면은 되게 쨍하지 않고 예쁘게 바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르려고 하는 립이랑 이게 조화가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얘로 전체적으로 되게 얇게 깔아줍니다. 진하게 말고 정말 얇게 깔아줘야 얘가 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얘도 되게 금방 굳어가지고 빨리 해줘야 돼, 이렇게. 이놈의 최대 단점. 이빨에 묻는다. 대신에 이렇게 얇게, 정말 얇게 깔아주고 픽스해주면 지속력도 정말 오래가고 컬러감이 되게 예뻐요. 이제 이 위에다가 제가 이 립을 발라줄 건데 요 립이랑 같이 바르면 정말 예뻐요. 요거는 마몽드 하이라이트 립 틴트 벨벳 레드 페퍼. 이거 제가 진짜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맨날 평소에 좀 많이 바르고 다니는 건데 화장 연하게 한 날에도 이 립을 바르면 얼굴이 진짜 화사해 보여요. 제가 쿨톤이어가지고 이게 좀잘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약간 겨울 쿨톤 분들한테 어울릴 만한 색상이에요. 립이 조금 연해도 예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위에다가 섀도우를 덮어줄게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요 브릭 컬러를 덮어줄게요. 너무 채도가 높은 것 같아서 이러고 이제 머리를 풀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타일링을 전부 마쳤습니다. 이렇게 렌즈랑 뭔가 컬러를 맞춰봤는데 요거 니트는 저희 애쉬유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제가 정보는 이제 다 띄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요 반지는 아마 메이크업 하면서 안 보였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파카드 겁니다. 예쁘죠? 요즘 이런 심플한 반지가 좋아요. 그리고 물결 고데기는 어디 건지 모르는데 이것도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마쳤고요. 요 메이크업 이름은 또 뭐라고 할지 생각을 또 해봐야겠어요. 네, 어쨌든 메이크업 끝! 그러면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